Fell fallen. Fell fallen. Okay, now we get so. Say sad sad. Say sad sad. Okay, sad라고 많이 발음하는데요. Sad예요. Okay, say sad sad. Okay, 그다음. 그래서 lose lost요. Lose lost. Okay, 그다음 계속해서 leave left. Leave left. Okay, 이래서 left leave left left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얘 가지고 좀 장난을 선생님들이 많이 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느냐면은 일단은 he left the room. 그 다음에 뭐 he turned left 이런 것들. Okay, he turned left는 뭔 뜻이에요? He turned left는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는 좌회전했다 이 말, 왼쪽으로 돌아섰다 이 말이죠. He left는 무슨 뜻이에요? 왼쪽이란 뜻이지만 he left the room은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는 그 방을 떠났다 이 말이죠. 방을 나섰다. 방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뭐 일단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는 left에다가 뭐 어떤 이렇게 긴 문장이 쭉 있어요. 긴 문장이 쭉 있는데 중간에 뭐 left가 딱 있으면 left에다 밑줄 쳐놓고 이 left하고 같은 뜻인 걸 골라라 해갖고 문장 다섯 개 이렇게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뭐라고 읽고 무슨 뜻이죠? leaf. 뭐 뜻이 뭐죠? 그렇죠. 나뭇잎이죠. 근데 복수형이 뭐죠? 복수형이 푸 소리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leaves 하겠죠. 그쵸? 근데 그는 떠난다. He leaves.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나뭇잎들이란 뜻의 단어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떠나다의 3인칭 단수형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 leaves가 뭐 어떤 문장의 긴 문장 속에 leaves가 이렇게 있어요. leaves가 두 개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나뭇잎들이란 뜻인지 아니면 떠나다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인지 이런 것도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leave left lef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그렇죠. 잠자다 sleep slept. 이거하고 비슷하게 3단 변신하는 친구로는 keep이 있죠. keep kept. 비슷하게 EEP니까 EPT, EPT 이렇게 하고 있죠. Keep, kept, kept.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Do, did, done. 하다의 3단 변신 Do, did, done. Do, did, done.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만나다 Meet, met, met이죠. 만나다 Meet, met, met. Meet, met, met. Okay, 계속해서 생각하다 오케이, 생각하다. 그렇죠. think, thought, thought죠. think, thought, thought. 오케이, think, thought. think, thought, thought 같은 경우에 이 thought가 다른 단어들하고 많이 헷갈려요. 가르치다, 혹시 3단 변신 기억나나요? 가르치다 3단 변신 뭐였더라? teach, taught, taught였죠. teach, taught, taught. thought는 teach의 과거형이고요. 그 다음에 thought는 think의 과거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뭐뭐를 통과하여가 뭐였더라? 그렇죠. through죠. through. through는 이렇게 생겼죠. through. 맞습니까? 뭐 through. 그 다음에 thought. taught.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민이 차례네. 그렇죠. lay, laid, laid죠. lay. laid 이렇게 한 번 변신하죠. 어딘가에 물건을 두다 laid. 예, 이런 게 됐어. 그렇죠. paid죠. paid. paid 하고 비슷한 형태로 3단 변신하는 거는 said가 있었죠. said. paid. 오케이. 이렇게 해서 했어요? 네. 힛 말고요. 있는데. 오케이. 뭐든가요? 좀 어려운데.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오케이. 스트라이크.
strike, struck, struck, stricken. 이렇게 strike, struck, struck 또는 strike, struck, stricken 이렇게 단어 변신합니다. 뭐 야구할 때 보면 뭐 strike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strike예요. 정확한 곳을 공이 때렸다라는 뜻의 strike 치다 때리다 strike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공이 세 개 strike 들어오면 무슨 아웃이라 그래? 무슨 아웃? stroke out이라 그럽니다. 야구를 잘 안 봐서 잘 모르죠, 여러분들. 스트라이크 세 개 박으면 삼진을 영어로 stroke out이라 그래. stroke out. 이게 세 번째 녀석 쓰는 겁니다, 그때. 여기까지죠, 아마? strike, struck, struck, stricke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EBS 교재는, 은주 빼고는 다 준비했나요? 은주 준비했어? 오, 다 나가고 없대? 아, 아직 안 찍혔대. 그럼 나오면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자, 이번에는 중등 단어인데요. 오케이. 자네부터 한번 내기네. Try to get it. 오케이. 여기 들어갈 단어 혹시 아는 사람 뭔가요? 네. 그렇죠. wet이죠. 그러면 이 부분만 알아도 되겠어요. 비로 젖은 wet from the rain이죠. 비로 젖은 wet from the rain. 오케이. 애를 써라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해봐라. 뭐 하려고? 피하려고 노력해봐라. 그러니까 비에 젖는 것을 피하도록 애써보세요. 비에 젖지 않도록 하렴 이런 뜻입니다. 비에 젖는 것을 피하도록 하세요. Try to avoid getting wet from the rain. 됐습니까? Wet from the rain. 비에 젖다. Wet from the rain. 그러니까 try to avoid getting wet from the rain. Wet from the rain. 됐고요. 그 다음 계속했어. 잘 모르겠다. 모르겠음? 뭐죠? Basic. 기초적인 basic. Very simple or easy. Simple이면 simple. 간단한, 단순한, 매우 간단하거나 또는 쉬우면 basic. 기초라 그러죠. 기초, basic. 됐습니까? Very simple or easy. Basic. Very simple하며 또는 easy하면 basic. 기초적인이라 그러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I just 그래서 여기 just의 뜻은 방금 이 말이죠. 난 방금 도착했어. I just arrived. 어디에? At the hotel. 나 호텔에 방금 도착했어요. just는 단지 또는 방금 이런 뜻으로 I just arrived. 난 방금 도착했다. I just arrived at the hote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The man went out, leaving us in... 오케이,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in darkness. 됐습니까? In darkness 하면 어디 속에? 어둠 속에 이 말이죠. 램프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The lamp suddenly went out. 우리를 어둠 속에 남겨두면서 leaving us in darkness. 됐습니까? 램프가 went out 하면 darkness 속에 우리가 leaving 당하겠죠. 남겨지겠죠. leave 떠나다 남겨두다. 우리를 어둠 속에 남겨두다. leave us in darkness. leave us in darkness. darkness. 오케이. dark는 어떠시고요? darkness는 이름시죠. 됐습니까? 어둠 속에 in darknes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She was sleeping while asleep. She had the dreams of nightmare. nightmare가 뭐예요? 악몽이죠, 악몽. 오케이. sweat 하면은 땀 흘리다입니다. 땀 흘리다. sweet, sweet는 달콤한이지만 sweat, sweat은 땀 흘리다요. 그녀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She was sweating. 그녀가 잠자는 동안 while her sleep. 그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She had a nightmare. 악몽을 꾸었으니까 sweating, 땀을 흘렸겠죠. Nightmare. Nightmare. She was sweating while her sleep.
She had a nightmare. 됐습니까? She was sweating. 땀 흘렸대요. While her sleep. 잠자는 동안. 왜? She had a nightmare. 악몽을 꿨으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My son eat my. 이건 아는데. My uncle's son is my 이건 아는데는 아닌 것 같고요. 오케이 okay, 뭔가요? 그렇죠 사촌이죠. 나의 삼촌의 아들은 나의 사촌이다. My uncle's son is my cousin. C-O-U-S-I-N 사촌이죠. My uncle's son is my cousin. 오케이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Very good. Refrigerator. 다 같이 refrigerator. Refrigerator. 오케이. 뭔가 만들려고 했는데 얼음이 없는 상황이죠. 오케이. 어떤 얼음도 없습니다. There isn't any ice. 냉장고 속에 in the refrigerator. Refrigerator. 좀 쓰기 까다로운데요. Refrigerator 하면 됩니다. Refrigerator. 냉장고. Refrigerator. The refrigerator. Okay, refrigerator. 됐습니까? There isn't any ice. 어떤 얼음도 없어요. There isn't any ice. 어디에? In the refrigerator. 줄여서 fridge라고도 합니다. Okay, 나 여기서 그렇죠. Sarah 뭐 니죠. 세레머니가 뭐예요? 세레머니. 의식, 뭐 식 이런 거죠. 웨딩 세레머니 통째로 하면 무슨 식? 결혼식 됐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The wedding ceremony began. 노래와 함께 with a song 빰빰빠밤 하면서 웨딩 세레머니가 began 시작했다. The wedding ceremony began with a song. Ceremony 이렇게 생겼습니다. The wedding ceremony 결혼식 wedding ceremony wedding ceremony began with a song.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my bye. 뭐 이건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뭐 아무나 해봐. my 잘 모르겠대요. 뭐 들어가면 될까요? 내분으로 공부 안 했대요. 많이 뭐? 그렇죠. appointment 들어가면 되겠네요. appointment. appointment. 뭐든가요? 그렇죠. 약속이죠. 내 약속은 오늘 3시에, 오늘 오후 3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약속은 오늘 3시, 오후 3시에 있어. My appointment is at 3 this afternoon. My appointment is at 3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3시에 약속, appointment가 있대요. appointment, 약속입니다. appointment. Okay, appointment, 약속이고요.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있더라? 어. 오케이 뭐라고요? 쿨이죠 쿨 어떤 서늘한 temperature는 기온 온도란 뜻이죠. low는 어떤 낮은이란 뜻이죠. 온도가 낮은 low in temperature 온도가 낮은 low in temperature 그러나 춥지는 않은 but not cold 온도가 낮지만 춥지는 않으면 cool 이외에도 cool은 멋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서늘한이라는 뜻도 있고 멋진이라는 뜻도 있는 coo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앨범이겠지 뭐. 파닉스부터 해야 돼 이 강아. 어? 이제 뭐? 오케이 잘 모르겠대요. 뭐가 들어갑니까요? 얘가 하나도 못 막아준다, 그렇지? 우리 성민이 공부를 안 했는데, 그렇지? 앨범으로. 모르겠대요. 뭐 들어갑니까요? 오케이. Worth. Worth buying.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worth. worth 하면 일단 어떤 신데요?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란 어떤 신입니다. 뭐뭐 할 가치가 있는 worth. 그러면 그의 앨범, 뭐 강다니엘 앨범이겠죠. 강다니엘의 앨범은 구입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의 앨범은 구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His album is worth buying. 그렇습니까? 이 worth는 좀 특이한 뜻입니다. worthy에 뭐뭐 하는 하다의 ing 형태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의 가치가 있는 이런 좀 특이한 뜻을 가지게 됩니다. His album is worth buying. His album is worth buying. 그래서 그의 앨범은 buying 할 가치가 있다. His album is worth buying. 오케이. 다음에 됐어. Is true. 여기 들어간 단어의 뜻은 뭐죠? 우리말 뜻은 뭐죠? 도구. 여기서는 to play jazz니까 도구란 뜻 이외에 무슨 뜻으로 쓰였다? 악기란 뜻으로 쓰였고, 악기는 instrument죠. instrument. instrument 하면 되겠죠. 네, 그들은 또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They also began to use. 다양한 이 왔으니까 복수형 써야 되겠네요. 다양한 악기들을 different instruments. 재즈를 연주하기 위하여 to play jazz. They also began to use instrument. 악기입니다. 악기. 중1에 instrument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교과서에. 다양한 악기 different instruments. 됐습니까? They also began to use different instruments to play jazz. 재즈 연주하려면 instrument가 있어야 되겠죠. 악기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I take the same okay, 뭐 하는 게 없냐? 이거 대단하다. 너도. 오케이. 여기 path 들어갈 수 있겠죠. path라든지 또는 root 이런 것들 또는 뭐 way 이런 것들 가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난 똑같은 길로 다닌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 학교까지 매일매일 뭐 root path 중에서 path군요. 길 이란 뜻입니다. path, way, root. 오케이. path를 썼군요. 난 맨날 똑같은 길로 학교로 매일 가요. I take the same path to school every day. I take the same path to school every da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그렇죠. 이 게이는 그 게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활발한, 발랄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의 분위기가 아주 햇볕을 잘 들고 아주 좋은 기분이 드는 방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기분 좋고 햇볕이 잘 드는 방. A gay sunny room.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했어. 오케이. builder, repairer, builder, 뭐 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repairer, repair가 수리하다니까, repairer, 뭐 하는 사람? 수리하는 사람. 뭐를 wooden 하면, 뭐로 된? 그렇죠. 나무로 된 object 하면, things하고 똑같은 뜻. 물건들. 그렇습니다. 나무로 된 물건들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사람의 누구다? carpenter. Builder or repairer, wooden object, carpenter. Carpenter의 뜻이 그래서 뭐다? 목수. 그렇죠. Carpenter. Carpenter. 됐습니다. A builder or repairer of 무슨 object? Wooden object. Carpenter. Carpent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 했어. 잘 모르겠고요. 뭐 귀지만 만지고 있고요. 그렇죠. 버터뿐만 아니죠. 여기 또 답은 버터겠지만 버터라든지 또는 뭐 치즈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선 버터겠죠. 버터는 우유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Butter can come from milk. Butter can come from milk. 유제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butter. butter. 오케이. 그 다음 그리겠어.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악기가 인스트루먼트 하나 있는데 여긴 바이올린 나오는 모양이고. 너는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겠니? Could you play the violin? Violi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 안 했지? 나 했고. They are soldiers in the US겠지? Oh, yeah. They are the soldiers in the US? 잘 모르겠대요. 그렇죠. 아름이죠. 됐습니까? 아미. 아미가 뭐예요? 육군이죠. 육군. 그들은 군인들입니다. They are soldiers. 미국 육군에 소속된 in the US Army. They are soldiers in the US Army. Army. 군대라는 식이요.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Come. 어떤? 고요한, 여기서는 침착한, 이런 뜻이죠. 침착한 사람은 나타내거나 느끼지 않습니다. A calm person does not show or feel. 어떤 걱정을, any worry. A calm person does not show. 침착한, cal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 들어갈 단어의 우리말 뜻은 뭐예요? 우리말 뜻은 뭐예요? At dinner, Steve and I had a great about the meaning of life. 예, 여기 들어갈 단어의 우리말 뜻 아는 사람? 그렇죠, 대화죠, 대화. 그럼 대화가 영어로 뭐? 그거는 의사소통이고요. Conversation. 됐습니까? 대화, conversation. 저녁 식사 시간에 at dinner. 스티브와 나는 아주 멋진 대화를 나눴습니다. Steve and I had a great conversation.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about the meaning of life.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great conversation.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훌륭한 대화, a great conversation. 왜 사는 걸까?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Conversation. 오케이.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벌처는 먹는다. Vultures eat. Eat야, eat야. Day니까 죽은 동물들. Dead animals. 안 되겠죠. Dead animals. 오케이, 그 다음에 많은 녀석들은 안 갖고 있습니다. Many have 무엇을? No feather zoo 해야 되겠죠. Many have no feather zoo 복수형 해야 되겠죠. 머리에 on their heads 맞습니까? 오케이, 소유격 써야 되겠죠. 그들의 머리는 Many have no feathers on their heads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다수는 갖고 있다. Many have. 큰 구멍이 한 개는 아니겠죠. Big holes. 어디에? In their beaks. 얘는 채점 안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얘는 틀렸다고 내가 체크 안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대열이다. 맞습니까? 여럿이죠. Many have big holes in their beaks.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는 건 사실 한 가지로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는 모두 되고 Help A, do도 되고 뭐도 됩니까? Help A, to, do도 되니까 가볼까요? 저, to smell로 가겠습니다. The horse helps them to smell food from far away. 저, far away.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얘도 왜는 안 되겠죠. Help A to, 또 Help A to do.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틀린 거 골라내세요. 막 이러면서 학생들이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 다음 문장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다음 문장 중 맞는 것을 고르세요.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다 맞는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준비를 할 거고요.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일단 카카투스에 대한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좀 많이 틀리던데요. 물론 여기에 두 가지가 가능한데 내가 한 가지만 가져왔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 얘 안만 길어봤죠? 커커트. 그렇죠. 그러면 커커트스 have겠죠. They have. 어떻고 어떤 thick, sharp beaks. 여기서부터 어떤 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견과류들을 책에 있는 대로 하면 that can crack open hard nut 이렇게 돼 있죠. Cockatoos have thick sharp beaks that can crack open hard nut. 근데 여기에 일단 이 that이 지금부터 어떤 시를 시작한다라는 뜻이고요. Can crack open 하면 깨서 열 수 있다인데 얘 때문에 that 때문에 깨서 열 수 있다 해서 다자가 떨어져 나가고 깨서 열 수 있는이 됐고요. 얘를 좀 더 간단하게 하면 that can을 뭐로 바꿔 써도 되겠다. to로 해도 되겠죠. 누가 이렇게 했던데 아쉽게도 to can 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됐습니다. Okay. To crack open은 됩니다. Okay. 왜 되느냐? 자, crack open은 깨서 열다죠. 그렇죠? 근데 to 붙이면 여러 가지 뜻 중에 어떤 깨서 열기 위한 이란 뜻이 될 수도 있죠. To crack open hard nuts도 되겠습니다. Because they have thick sharp beaks to crack open hard nuts 또는 they can crack open hard nuts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럼 선생님이 왜 to can crack open은 왜 안 돼요? to 뒤에는 맨날 선생님이 to 뭐라 그러던가 to do to do 막 이러죠. 그렇죠? 하다시에 어떤 형태가 와야 된다? 하다시에 첫 번째 형태가 와야 되는 거지. can은 하다시가 아니에요. 얘는 양념이죠. 조동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eagle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 보겠습니다. 오케이. eagle은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여기에 이런 형태는 존재할 수 없죠, 영어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Eagles fly high above the ground. Over the ground. Above나 over는 가능하겠습니다. Eagles fly high above the ground. 였고요. 그 다음, 그들은 포착할 수 있다. They can spot. 누구를? Snakes, mice, and fish from high over land and wa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Mouse is나 fish is 이렇게 쓰지 않는다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왜 잘 써 있는 애를 왜 이거를 간식으로 바꿔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간식 아니죠. 간식을 포착하는 거 아닙니다. 뱀을 포착하는 겁니다. 스낵스 아닌 스낵스예요. 헤이. 그 다음 자 eagles has 이런 거 나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eagles have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꾸준하게 틀리시는데요. 일단 날카로운 발톱들 sharp claws 어디에 on their feet 좋습니다. 왜 자꾸 위신이나 인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eagles have sharp claws on their feet and sharp beaks죠.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또 많이 틀린 문장 여기 나오네요. 오케이. 그들은 이용한다. They use. 무엇을? Their feet and beaks.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하여죠. 잡기 위하여죠. 잡기 위하여? To catch food. Catch 이상하게 쓰는 거. To catch food and rip it apart죠. Rip it apart. But they use their feet and beaks to catch. 얘를 왜 안 썼어? 네. 자기가 안 썼는지도 모르고 있네요. 이글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허밍버드에 대한 얘기. 오케이. 벌새는 가장 작은 새다. Hummingbirds are the smallest birds. 이렇게 해야 되겠죠. Smallest birds. 복수니까 R가 써야 되겠죠. 만약에 얘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R을 is로 고쳐도 되겠죠. 근데 R을 is로 고치려면 여기다가 A hummingbird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A hummingbird is the smallest bird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단수니까 단수. 근데 여기는 뭐니까? 복수니까 여기도 뭐? 복수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걸 보고 수의 일치라고 하는데 영어에 쓸데없는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규칙. 얘들은 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이름 시의 개수, 숫자를 중요시하는 언어인가 봐요. 얘들이. 오케이. 벌새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들은 머물 수 있다. They can stay. 조동사. 양념시죠. 양념시. 동음시죠. 동음시 나오면 원래 형태 와야죠. They can stay. 어디에? In one place. 언제? When they fly. 그들이 날아다닐 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사용한다네요. 그들은 사용한다. They use. 무엇을?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소유격 써야 될 자리에 주격이 있어서 틀렸죠.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뭐 하기 위하여? To get food from flowers. 뭐뭐 하기 위하여죠. Get food 하면 음식을 구하던데 To get food 하면 구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앞부분 올빼미 나오는 부분은 뭐 크게 많이 없네요. 뭐 밤에 나온다 이런 문장들 간단한 문장들은 뺐고요. 오케이. 그래서 올빼미들은 갖고 있습니다. They have 무엇을? Big eyes. 뭐 하기 위한?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In the dark 또는 in darkness. 그렇죠. In darkness. 둘 다 가능하겠죠. 어둠 속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see 대신에 뭘 된다? see 됩니다. 오케이. 나중에 이걸 뭐 이게 준사역 동사라서 뭐 목적어가 하는 뭐 목적격 보호를 to 부정사 또는 원형 부정사를 사용해서 쓸 수 있다. 뭐 학교 선생님들이 막 이런 이상한 얘기. 얘가 뭐라서 얘가 준사역 동사라서 목적격 보호를 to 부정사 또는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다 필요 없고요. help a do 또는 help a to do가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퍼핀에 대한 얘기 나오는 부분. 오케이. 어디서부터? 여기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갖고 있다로 시작되는군요. 그것은, 아, 그것은 키가 작고 뚱뚱하다. It is short and fat. It is short and fat. 오케이. 여기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And it has a colorful beak. 하면 되겠죠. 여기에는 have가 못 옵니다. 중1 때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It is short and fat and have a colorful beak.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물어봅니다. It have가 아니고 당연히 뭡니까? It has죠. 그런 시험 문제 내는 거 좋아하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It is. 다음 중 틀린 문장 찾아라. 막 이러면서 It is short and fat and have a colorful beak 해놓고 맞춰봐라. 막 이렇게. 선생님, 학교, 이제 문제 내놓고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지켜보죠. 애들이 맞나 틀리나 해서. 틀리면 막 기분 좋아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아, 이거 틀렸네. 맞아요, 영어선생님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응?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아 넘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쵸? 그쵸? 시험 치다가 막, 뭐, 만약에 막, It is, 뭐, short and fat and, 뭐, 이거, have a colorful beak. 막 이런 문제 나왔다. 시험 치다가 뭐 하면 돼? 책상을, 팍 치면서 선생님 우리 뭘로 보시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소리 막 지르면 되겠죠. 그쵸? 교무실에 있겠죠. 좀 이따가 시험 끝나고 나서. 오케이. 그 다음 퍼핀들은 앞만 길어봤자 they look 자 여기 자꾸 like를 쓰시던데요. 자 look like 물론 존재합니다. look like 뭐? look like 무슨 시? 이름 시. 그래서 어떤 것처럼 보인다 할 때 like 쓰는 거죠. 그쵸? 오케이, 여기서는 어떤 보인다도 어떤 보인다 like 쓸 자리가 아니고 funny. Puffins look funny 어디선? on land죠. 그 다음에 퍼핀들은 땅 위에 자라니까 물속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는 거. 그러나 but 그들은 보낸다 they spend 무엇을? most of their time 어디서? in the sea 다음 날개로 수영한다는 거죠. 물고기는 지느러미로 수영하지만 펭귄이나 퍼핀 같은 친구들은 당연히 날개로 수영을 하겠죠. 오케이. 그들은 수영한다. They swim. 어디서? Under the water. In the water. 그들의 날개를 사용하여 with their wings. 오케이. 중1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시험 문제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걸 보고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전치사 뭐 들어가야 되겠니? 이 자리에 막 전치사 막 비워놓고 이거 안 써놓고 여기 뭐 들어가야 되겠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중2 때도 나오고 중3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요. 특히 이 with은 중1 전치사 채워넣기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with은 뜻이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with은 1번 뜻으로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으로 배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뜻은 뭐뭐를 사용하여 뜻이 많기 때문에 with이 들어가는 전치사 문제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거 빈칸 채워넣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통문장을 잘 하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정말 어렵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정도 문장보다 1학기 때 나오는 문장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여기 이 책에 있는 문장들보다 중1 때 나오는 건 뭐 제일 먼저 1과는 뭐 당연히 뭐겠어. Hello, hi, how are you? 뭐 이겁니다. 1과는 당연히 첫 만났으니까 반갑다, 어떻게 지냈니?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2과는 뭐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뭐 보통 뭐 하는 중이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할 거예요. 2과는 분명히 뭐 하는 중이다 나는, 아니면은 뭐뭐 한다 뭐 이런 것들, 뭐뭐 한다,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거 2과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과쯤에서는 뭐뭐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뭐뭐 할 계획이야, 뭐뭐 할 거야 이런 거 3과쯤에서, 3, 4과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과, 5과쯤 가면은 뭐뭐 했었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뭐뭐 했었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쵸? 다 배운 거잖아요. 그쵸? 뭐뭐 했었어 할 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지금 외우고 있는 거 뭐? 과거형이죠. 3단 변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요. 퍼핀에 대한 얘기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얘기냐? MU에 대한 얘기. 그렇죠. MU에 대한 얘기. 이 앞부분은 다 날라갔고요. 자, 그것은 사용한다죠. 그것은 사용합니다. It uses. It uses what? It's big이죠. 그렇죠. It's big. 단수니까 여기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To pick fruit from flower. 아, 미안. Trees. 됐습니까? It uses its big. 아, MU 아니군요. 이게 누구더라? 그 희한하게 생기는데 이만한 거 달리는데 얘 이름 까먹었다. 투칸. 그렇죠? 맞죠? 투칸. It uses big to pick fruit from flower trees. 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MU에 대한 얘기군요. 오케이. 그것은 못 날아요. It cannot fly. It can't fly. Why? Because it has small tiny wings for such a large body. For such a large body. 이거 DY. Cannot fly because it has small wings for such a large body. 오케이. 그래서 대신 뛰어서 돌아다니죠. 조동사 왔으니까 동사 원형입니다. 그것은 뛸 수 있습니다. It can run very fast. Where to get away from dangers. Danger 했네요. To get away from danger. 오케이. 이런 식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아마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빨리 해달라고 했으니까 빨리 해줄 거예요. 우리 학원에 아이폰 쓰는 친구가 문장 학습이 안 돼서. 오케이. 그래서 이 강의부터 가보자. 빅 벌처스부터. Vultures eat dead animals. Dead animals. 오케이. 다음에 성빈. This in the rainforest. 오케이. 그래서 자, long, big, and tongues. Very good. Okay, 연결했어. The holes help them holes help them to smell. To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오케이. 그래서 it's fast leisure and snake bug. 오케이. 이러면 틀리겠죠. 그렇죠. leisure snakes and bugs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and 끝에 가야죠. 자, 그래서 they can stay in one place when they fly. 그래서 their feathers are very soft. 오케이. 그래서
his body. Very good. Okay, 한 문장만 더 해봅시다.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under its feet. Okay,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